어두컴컴한 밤에 어디를 갔을까요? 사실은 밤이 아니고 아침 시간인데 지금 아직 해가 안뜬 시간이죠. 지금 이 골목길을 제가 석고버드를 들고 이 현장까지 와야 됩니다. 석고버드를 싣고 온 차가 너무 큰 차가 들어와갖고 이 골목을 못 들어오거든요. 할수 없이 좀 멀리서부터 들고 와야 되는데 양쪽에 이제 차량은 주차돼 있고 또 컴컴하긴 하고 많이 위험한 작업이죠.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작업이라서 제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 소장님한테 이거 작업하다가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전화 통화로 녹음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작업하다가 석고버드라도 쏟아지면은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 위험을 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2시간 해봤자 12만 원이거든요. 1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위에 6팔레트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거 받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고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통화 중 녹음을 하겠다고 하고선 녹음을 하고선 작업을 시작했죠. 어쨌든 저는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을 하는데 뭐 사고라는 게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위에 이제 녹색 색상이 이제 아마 방수보드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하향이 일반 석고보드인데 밑에 있는 건 갖다가 상품이래요. 어떤 매장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밑에 석고보드가 밀거나 그래서도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잘 떠야 됩니다. 한 번에 이걸 다 보내갖고 굉장히 큰 차에 싣고 온 거죠, 지금. 원래 이런 거는 매장 갈건 따로 보내고 현장으로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왔어야 맞는 것 같아요.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식당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석고본드죠. 이거는 뭐 2팔레트 옆에다 내려놓고 석고부터 날라야 되겠죠. 지금 아무리 작업등을 켜고 작업을 한다 그래도 낮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해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아침에 이제 뜨는 해가 이게 빨리 뜨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두컴컴하죠. 야간 작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날라야 될 곳도 이제 여기서부터 석고버드를 들고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여기다 내려놓고. 일단 야간에는 시야가 많이 좁죠. 석고 먼저 가지고 가야지, 석고. 주간에 작업할 때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지금 뭐한 7시쯤 넘은 시간 같은데 완전 한밤중이에요. 지금 이 석고보드가 또 36짜리처럼 작은 게 아니에요. 2550mm. 2.5m짜리 석고보드라서 무게도 무겁고 또 폭이 넓다 보니까 골목길 지나갈 때차 위로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더군다나 야간에. 위에 전기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보면서 왔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그 반장님이나 사람들 보고 철저히 차량 통제를 해주고 인원 통제를 해달라고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석고보드가 2.5m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석고보드 36이라 그래갖고 3자 6자짜리예요. 1.8m예요. 길이가 1.8m짜리인데 요거는 그거보다 거의 60cm 정도가 더 길단 얘기죠. 석고보드가요. 그러다 보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이제 2팔레트를 뜨지를 못해요. 높이 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한 팔레트씩만 떠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작업이냐면은 이 석고보드가 밑에 한 단이 실려 있고 그 위에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꽂을 때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보이질 않아요. 한 팔레트씩만 떠야 되기 때문에 이 90cm잖아요. 한 팔레트가 발이 한 89cm 이 정도 들어가주면 딱 좋겠죠. 그래갖고 그 부분에다가 제가 지게발 밑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놨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그라미 부분에 보면은 그 약간 하얗게 스프레이가 뿌려진 자국이 있죠. 조만큼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뜨기 위해서 한 팔레트씩만 뜨기 위해서 밑에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아래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 있는 석고보드가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석고보드 위에 거뜰때 반짝 번쩍 안아서 떠줘야 돼요. 거의 밑에 다 갖고 살살 끌고 나오게 되면은 밑에 석고보드가 종이가 밀리거나 파손이 되겠죠. 상품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조심도 있고. 일단 석고보드를 떠서 한 팔에서만 딱 떴죠.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높이 들어줘야 돼요. 이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골목에서 양쪽 차 사이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차 높이만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단 얘기예요. 이건 무게는 한 아마도 36짜리가 보통 한 팔레트가 160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통 하나에 10kg 잡고 1.6톤 정도 잡는데 요거 같은 경우 2.5m니까 한 장이 한 3, 4kg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여기 한 팔레트가 2톤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두 팔레트 뜨고선 이렇게 높이 들고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후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짝 붙어서 쫓아오고 있네요. 일단 제가 최대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최대한 정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 그 현장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도 옆에 서포트가 서 있어갖고 넓은 그 현장이 아니에요. 간신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이렇게 6번인가 해야 될 거예요. 여섯 바레트였는지 뭐 다섯 바레트였는지 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장 안에도 되게 좁죠? 이 골목을 지금 이제 석고보드를 들고선 지금 왔죠? 양쪽에 차가 서 있습니다. 저차 위로 들고 와야 되는데 다행히 전기줄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지금 이렇게 물건을 뜰때 밑에 거에 파손이 안 가도록 진짜 조심해서 떠줘야 돼요. 상품이기 지게팔 아래에다가 스프레이 뿌려놓으니까 좀 금방 뜰수 있죠. 발을 넣을 때 정확하게 뜰수 있죠. 감으로 떠도 되는데 감으로 뜨는 거랑 눈으로 보면서 뜨는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실수를 할 수가 없죠. 눈으로 보고 표시한 곳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감으로 뜨는 거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발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발 들어간 데에서 바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석고보드 팔레트까지 건드리게 되는 거죠. 정확히 표시를 해서 하면은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할수 있죠. 지금 제가 동영상을 조금 빠르게 돌리다 보니까 잘못 느끼는데 지금 이 도로에 약간 움푹 파인 곳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걸 높이 들고 있으면은 엄청 흔들립니다, 지게차가. 사실은 위험하긴 위험한 거예요, 이 작업.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게차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화주나 건축주나,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죠. 지게차는 우리들만 느낄 수 있는 위험이죠. 이런 이제 석고보드를 놓고 싶어도 내 맘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좁아갖고 지게차가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몇 발에트 내리기 위해서 이제 덧발 빼갖고 원발 갖고만 작업할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덧발까지 빼고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 일단은 무슨 작업이든지 기본 작업을 끝내주려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덧발 뺀다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기본 작업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금이 더블이 됩니다. 6만원 받을 게 12만원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돈을 주시는 분도 너무 또 많이 주는 것 같고 저희도 좀 시간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냥 현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해드립니다. 앞으로 가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왜냐면 높이 들어도 걸리는 전기줄이 없잖아요. 저 요 부분에 전기줄인데 여기 약간 내려주고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환해져가고 있어요. 아까는 완전 캄캄한 밤이었는데 지금 이제 어슴풀이 아침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꺾을 수가 없어갖고 석고보드를 비스듬하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걸 각을 맞춰서 하차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기서는 지게발이 돌아가지가 않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파손도 많이 일어납니다. 유두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일단 석고부 아니 본들 먼저 그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좁은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 그 안에다 이걸 넣어줘야지만 그 앞에 있는 석고부들 갖다 쌓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날씨는 많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환할 때 하는 거랑 사방이 어두운 그 새벽이나 밤에 하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죠. 보고 하는 거랑 뭐 눈 감고 하는 거랑 뭐 그런 차이죠. 아르트가 작아가지고 발이 잘 안 빠져요. 이제는 뭐 거의 뭐 대낮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행인 것이 이날 노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차가 없죠. 이 평일날 같았으면 여기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차가 없네요. 자 이제 몇 바리트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게차 발 밑에 그 스프레이 뿌려놓은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걸 뿌려놨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서 떠갖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왔다갔다 하는 차도 별로 없고 뭐 지나다니는 행인도 많지 않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방심하면은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 지게차는요. 지금 저희 반장님께서 계속 저를 캄보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져요, 지게차는요.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면 되지니까 언제든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요. 앗! 하면 늦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놓고 나오니까 뭐 간편해졌죠. 이제 아마 한 파르트만 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사히 작업이 끝나면 괜찮은데 밤에 이제 하다가 보면은 전기줄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높이 들었을 때. 그래서 전기줄을 끊어졌다거나 또는 석고보드 들고 하다가 갑자기 움푹 파인 곳에서 석고보드가 터졌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책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지게차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소송을 걸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위험을 알고선 강행해갖고 작업을 하는 지게차에 가장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위험한 작업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해보라 그래서 조심해서 하세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고 났을 때는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를 명시를 하고선 작업을 하는 얘기예요. 요거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한 작업할 때는 꼭 그렇게 명시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선 작업을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뭐 책임을 져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은 안 해야 돼요. 제가 여기 거래처라도 저는
안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떤 방지를 안 해주고 작업을 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무사히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간단한 석고부들이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도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